그래서 FA 이후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네? 어떤 거 배웠어요? 뭐 on, beside, there is a beside the person, there is a beside, 아 there is a sofa, beside lamp 뭐 이런 거. 오케이, 일단 어떤 장소에서 뭐가 보이는지 묻는 거 배웠죠? 네. 어떤 장소에서 뭐가 보이냐 이거 이렇게 물었으니까 뭐 뭐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실에 뭐가 보이니? 라고 묻는 말.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The living room이죠. 오케이. 그래서 see가 무슨 뜻이에요? 보다. 보다. 그럼 무슨 see예요? 하다 see.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What? 아, what이 들어요. 아, 그런 것도 배웠어요. 아니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아, 그래.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씩요. 오케이, 제일 먼저 배운 거 뭐? 닫아요, 열어요. 닫아야지. 비동사. 추워서 이제. 비동사죠. 두 번째는 뭐? 하다시. 하다시가 들어있어서 두냐, 아니면 더스냐 따지는 거. 세 번째는 뭐? 양념씨. 양념씨. can이나, will이나, should. 다음에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must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 must가 배운 적이 없는데? 곧 배웁니다. 곧. 이 양념씨 뒤에 하다시가 오고 이런 것들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양념씨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to가 들어있었죠. 오케이. In the living room은 무슨 뜻이에요? 네? In the living room은 무슨 뜻이에요? 거실에서. 그러면 이 토막은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놓는 건 이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선생님이 끊어놓는다 그랬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그랬더니 거실에서 이릅니까? 아니요. 어디? 그랬더니 거실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얘는 What은 요 앞에 따로 있고요. 뭐가 그렇네. 보이냐.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Okay.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계속해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장실에서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Bathroom 어떻게 쓰죠? bathroom.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뭐 문장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난 오히려 리빙룸이 더 어렵다 생각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너의 방에서는 뭐예요? 너의 방에서? 너의 방이야? 어, 너의 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의 네 방 안에 뭐가 보이니? 네 방 안에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in your room? 오케이, 뭐 누구누구의 이런 말이 오면 얘가 더가 들어가면 어색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에서죠.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소파, 탁자, 그리고 텔레비전이 보여. 나는 본다. 소파, 탁자, 텔레비전. I see a sofa. Sofa. A table. A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그래서 탁자 어떻게 쓰죠? T, A, A, B, B, L, E. 그렇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 어떻게 쓰죠? T, T, E, E, L, L, E, E, V, V, I, I. 잠시만요. 텔레비까지 썼네. 그러면 전 쓰면 되네. S, I, O, N? 그렇죠. 근데 왜 시험지에는 이상하게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는데요? 오케이, 자, sofa,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은 전부 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이죠? 이거는요, living room. 그럼 이 뒤에 뭐 붙일 수 있죠?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거실에서란 말인 in the
living room을 덧붙일 수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나요? 시험지는 어떻게 썼어요? 어? 시험지는 텔레비전 어떻게 썼어요? 텔레비전? 어, 텔레비전을 텔레 하고 비까지 썼는데 텔레비 오이손. 텔레비 오이손 아니고요. 텔레비 지언입니다. 아, 진짜 이상하게 썼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뭐가 보인다 라는 표현 또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창문 침대 옷장이 보여.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그렇죠. 윈도우 어떻게 쓰죠? W-I-N-D-O-W. 그렇죠. A bed and a closet 어떻게 쓰죠? C-L-O-S-E-T. 그렇죠. 얘들 전부 다 어디서 보이는 거죠? Bedroom.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뭐를 붙일 수 있죠? In the bedroom. In the bed. 얘를 붙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토막이란 말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한 토막. 얘는 이렇게 선생님이 한 토막으로 해놨죠? 얘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문, 침대, 그리고 옷장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니,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알잖아요, 그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지? 창문, 침대,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이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무엇? 창문, 침대, 옷장.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 you see in 그렇죠. the bedroom? Do you see in the bedroom?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근데 여기 토막 아니야? 여기 가서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In the bedroo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뭐 하십니까 이것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침실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러면 In the bedroom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어디에서?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re? 그렇죠? 계속 해보세요. 왜 do you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이렇게 물으면 어디에서 창문과 침대와 그 다음에 옷장이 옷장을 넌 보냐 이렇게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라고 물었더니 어디 in the bedroom 맞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이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Do you see는 계속해서 사용되네요. 그동안 뭘 배웠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알겠죠? 네. Okay.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Okay. 벽에 거울이 있어요.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Okay. 그래서 mirror 어떻게 쓰죠? M I R, R, O, R. 그렇죠. 자,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A mirror. 앞만 길어봤자. 현재. 그러니까? Is. 아, is입니까? 아, 어? it. 어? 어? is입니까? it이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t am이에요. it are에요. it is에요. it is. 그래서 여기에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하면 뭐가 한 개 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만약에 거울이 두 개가 있어. 자, 그러면 거울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거울 수고했어요. 두 개요? 긴 시험이었는데 오늘은 거울 두 개. 어. 두 개의 거울이 있어. 거울 두 개가 벽에는 거울 두 개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There are two mirrors on the wall.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wo mirrors 한번 길어봤자 두 개 코. 아니요. 이것도 이십니까? 아니요. It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하나일 때 it 아닌가요? 왜냐면 그러면 돼요. Day. 저 day죠. Day.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Are.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there are 그래도 두 개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한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럼 되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어북도 안만 길어봤죠? It. It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is로 같이 쓰니까 여기에 반드시 is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많은 책이 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런 표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책이 있다. There are many books on the desk. 이렇게 되겠죠. Many books 한번 길어봤자 많은 책들 한번 길어봤자 네 둘 이상이면 한쪽이 안 눌려? 뺐다가 한번 다시 꽂아보세요. 그럼 제대로 안 꼽혔을 때 어떨 때 there is 하고 어떨 때 there are 해야 되는지 중1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1 때도 시험 쳐요? 뭐야? 예, 수행평가 하잖아요. 아니, 똑같아? 오호이. 그러면 자리를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끼우는 게 두 군데 있거든? 패드랑 꼽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어댑터랑 꼽는 데가 있는데 어댑터랑 꼽는 데를 뺐다 끼워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빨간 거하고 까만 거 있지 걔들을 뺐다 꼽아보는지. 나 저번에 저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세면대 옆에는 변기가 있어요. There is a toilet beside sink. 오케이. 그래서 토너는 어떻게 쓰고? 네? 토너는 어떻게 쓰고? 어? T O L I E T 톨리에트? 토일렛인지 아닌데 톨리에트인가 봐. 그래도 안 돼?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 토 리 에트잖아. 톨리에트지. 이게 그 토일릿이야. 아 그래. 응? T-O-I-L-E-T 토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토일렛. 그래. 다음에 시험지. 시험지에는 제대로 쓰고 말을 하면.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beside the sink 어떻게 씁니까? beside를 센트를 올랐는데 B E S I E D 이렇게 하나요? 아, 안 돼. Beside the sink 이렇게 쓰고. Beside 계속 오늘 나올 건데 이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Okay.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Okay. 그래서 책상 옆에는 옷장이 있대요. 네? 책상 옆장이?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 텔레비전 그 다음에 beside 토일렛 세 가지. 그러니까 아 토일렛은 왜 틀린 거야 말하는 게? 톨리에트 아니고요. 토일렛입니다. 다음번에 잘했네.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많이 늘었어요. 오케이. 눈에 띕니다.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띌 정도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야, 지금